사랑과 믿음, 나눔과 섬김이 있는 정신여자중학교. 이곳에 남다른 존재감을 자랑하는 아주 특별한 동아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바로 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기발랄 정신여자 광기입니다. 2004년 창단해 올해로 13년째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정신여중 광기. 현재 총 13명의 친구들이 함께 최고의 연극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부터 예사롭지 않은데요. 기와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무대에서 미치게 연기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흔히 중2병이라 불리는 중학생들의 사춘기를 솔직하고 재밌게 다룬 개성 넘치는 작품, 이런 사춘기가 실화로 송파 학교폭력예방 연극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요. 너무 다 울어가지고 당황한 애들도 많았지만 너무 상을 저희가 받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나온 것 같고 뭔가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 사투리 같은 것도 좀 재밌는 건 한 번 더 보는 게 진리. 관전 포인트가 조금 있어. 이들의 연극 잠시 감상해 볼까요? 시간에 자면서 지각은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쌤이 무슨 상관이냐고요? 내가 그 시간에 제대로 안 하는 거란 거 아니야? 쌤 신경 쓰지 말라고요. 아이씨 짜증나. 또 뭐야? 네가 무슨 오남이야? 아 쌤 이런 안젤리나 졸리 같은 얼굴에 오남이라니요. 쌤 그런 날 하지마. 어떤 망가짐도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 통통 튀는 아이디어와 자연스러운 생활 연기가 돋보입니다. 일주일에 세 번 월수금 모이고 8시까지 대회 전까지는 8시까지 하고 이렇게 연극부 하면서 1학년이랑 뭐 2학년이랑 다 친해진 것 같아서 뭔가 단합이 된 것 같아요. 넘치는 끼와 꾸준한 노력으로 최강 연극부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절대 혼자 완성할 수 없는 게 바로 연극이죠. 소규모 단원들이 똘똘 뭉쳐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무대를 만들기에 서로 간의 우애도 남다릅니다. 제 꿈이 연극 쪽이었기도 했고 제가 자신감도 얻기도 해서 여기 와서 좀 자신감도 키우려고 했고 그래서 연기 실력도 늘리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저희 관계 친구들이 다 오디션을 통해서 선발된 친구들이라 당연히 연기 실력은 물론이고 단합력도 좋아서 네, 그게 바로 관계의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연극부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건 그야말로 연극 하나에 땀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인데요. 아이디어들을 모아 함께 완성해가며 얻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정말 크다고 합니다. 이 연기 연습을 통해서 공연을 마칠 때쯤에 성격이 완전 밝은 성격으로 바뀌었을 때 그런 친구들 봤을 때 가장 보람됐다고 느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 연극부를 할 생각이고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연극에 대한 관심과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때로는 귀엽게, 때로는 진지하게 무대를 종횡무진하는 정신여중 광기. 앞으로도 값진 경험 많이 쌓아가길 바랄게요.